기해년 새해 백두에 이 살아있는 우리 농민단체 중에서도 한우협회가 또 한우협회 중에서도 제일 용기 있고 눈치 보지 않는 이 완주 지역에서 한우협회 OEM사로 출범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뜻깊고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 한우산업에 요동을 칠 수 있는 이런 기민년 새해 첫 공식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사료 OEM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 OEM을 하게 되었느냐. 제일 먼저는 또 농협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갈 대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우협회가 농협 적폐 청산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바위 위에 패팅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한 가지라도 더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우협회에서 사료 가격 투명성을 위해서 원가 공개 사료 가격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씨알도 안 먹습니다. 얼마 전 제가 농협중앙회장을 만나 단판을 떴습니다. 사료 가격 올리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 내가 농협사료 참 농협중앙회 회장님한테 건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료 가격 동결시키더라고. 동결시켜 주셨습니다. 김병현 회장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어디 굴러갑니까? 가공조합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한테 항의 방문을 합니다. 사료 가격 올려야 된다. 조합장들은 농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회장 찾아가서 사료값 올리라고 항의 방문하고 앉았고 이런 농협의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민들 생각은 뒷전입니다. 저는 김흥국 회장님 강 얼마 전에 만나서 단판을 떴습니다. 김흥국 회장님 앞으로 우리 한우산업의 생산 쪽에 한우소사육에는 절대로 안 들어오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면서 저도 한인그룹에 할 것은 협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 앞에 나가면은 편의점에 100g, 150g씩 다 포장되어서 양념해서 나가면 바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우는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점을 가야 됩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담도 있지만은 사용에 편리한 편리성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서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마트에 100g, 150g 소비자가 원하는 걸 다 진열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소고기인 한우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우 자금률이 우리 생산자한테만 부담을 줍니다. 가격이 비싸서 자금률이 떨어진다라고. 사료 운영위원회도 한우협회 임원진들이 배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시군 지부장님들이 의지가 아주 강한 시군 지부장님들이 내가 정말 OEM을 해야 되겠다는 지부장님들이 사료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든 가격 결정력이나 모든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올 전라북도 완주를 기점으로 해서 한우협회 깃발을 꼽았습니다. 경북이 될지 경남이 될지 전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깃발을 꼽아서 전국적으로 타사료들이 각성을 하고 원가 공개를 하고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우협회 사료 그렇게 많이 못 팔아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한우농가가 사료를 싸게 쓰는데 저희들은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에서 이사님들이 결단하셔가지고 우리가 기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1년에 계산해 보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 인건비 그리고 돈 뭐 한 3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면 이자 이렇게 해서 약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도 협동조합이 농가들이 사료를 싸게 먹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농협들이 이런 정신만 가진다면 농협개혁이 일어날 수 있고 농민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닭고기를 사육하면서 일각에서는 하림이 다 생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닭고기에 있어서 닭의 사육의 99%를 농가가 사육합니다. 저희는 이제 한 1% 정도 저희가 직영농장에서 사육을 하고 99%는 농가가 사육하고 이 마케팅 분야는 다시 말해서 판매하는 분야는 사육하는 분야는 농가가 하고 가공해서 소비자 입맛에 딱 맞게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도록 경쟁 있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부분은 기업이 훨씬 잘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닭고기처럼 한우도 생산은 농가가 하고 판매는 기업이 하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경쟁시켜야 돼요. 기업과 협동조합과 누가 잘 파느냐. 소비자 앞에서 서로 이제 신뢰를 얻는 거지요. 소비자가 봐서 잘 하는 사람 걸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어주는 품질 좋은 상품을 또 본인이 선호하는 상품을 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지금 부지를 아주 크게 해서 일본에 이상 가는 도축장으로 그러니까 근처에 가도 냄새 한 개도 안 나는 도축장 바로 옆에 호텔이 설 수 있는 도축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축에 대한 이미지, 혐오감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 학생들이 소풍할 수 있는 도축장 그러면 국내의 식육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축사에 소똥 냄새 나고 환경 나쁜 거는 계속 얘기하면서 도축장 얘기는 안 하죠. 도축장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